사랑하는 메가스터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다가오고 있고 이제 어쨌건 다음 주면 여러분 이제 볼 것 같은데 이제 9평 보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특히 이제 N수생들은 좀 알 텐데 이제 고3들은 처음 경험하다 보니 9평이 끝나고 나면 얘들아 뭐 하니? 그래, 수시 원서 접수를 해. 맞아? 9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해. 여러분 이제 한 70여일 남았잖아. 맨날 내가 떠드는 얘기지만 공부는 꾸준한 게 중요해. 꾸준한 게 중요해. 그건 여러분 다 공감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 더. 공부가 꾸준한 게 중요한데 시험이라는 건 말이야, 무조건.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중요해져. 다시 말하면 얘들아 오늘의 하루는 말이야. 우리 2, 3월 달에 일주일과 거의 맞먹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하루 빡세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실제 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게 2, 3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시험은 무조건 다가올수록 중요해. 원래 우리 내신 같은 거는 특히 그 전날 얼마나 중요하냐. 내신 벼락치기 몰라? 그 위대함? 알죠? 네, 대단한 거야. 지금 이제 수능을 70여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진장 열심히 해가지고 쫙 몰아쳐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날 가서 빵! 대박을 터트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수능이 딱, 그러니까 9월 모평이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뭐가 시작돼? 그래,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래서 9평이 끝나고 잘 봤건 못 봤건 뭔가 들떠, 애들이. 야, 진짜 큰 시험이 끝났다 하면서 들뜨면서 그와 동시에 수시원서 접수 상담을 하러 여기저기 다녀요. 여기저기 가서 구경하고. 어마막지한 시간을 보내. 공부 안 하고. 수시원서를 어디다가 집어넣고 전략적으로 짜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 맞긴 맞는데 그래, 그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도 있는 것도 맞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이미 어디 넣을지 정해져 있고 정해놨고 머릿속에 몇 군데 이거잖아. 그걸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게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정말 하루하루가 2, 3월 달에 일주일간 맞먹는 이 시점을 바꿔가며 고민할 내용이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9평 끝나고 수시 원서 접수할 거 그래 뭐 상담 갈 수 있어. 그러나 되게 좀 촉박하게 이거 빨리 처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수시 원서 접수한답시고 거의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를 날리는 고3 수험생들을 매년 무지막지하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자 9평 시작하기 전에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꼭 명심해. 그래 수시 원서 접수 어디 할 건데 내가 너무 들뜨지 말자. 알았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뭘로 갈까 뭐 할까 또 넣고 나서도 문제야. 접수했으면 끝이지. 접수하고 들떠. 연대 넣었대. 어우 신나. 막 연대 넣었다. 막 연대 넣었다고 붙은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들뜨지 마시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자 그거 미리 경고. 자 딱 그래 마음 딱 잡으시고 다시 오늘의 하루는 2, 3월의 며칠? 일주일과 맞먹는다. 고민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할 시간 없다. 아깝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되시죠? 요게 1번. 그 다음 2번, 두 번째. 이거는 6평 때도 얘기했던 거야. 여러분 뭐 어찌 보면 올해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 중에 제일 중요한 시험지가 뭐니 하면 9평일 것 같아.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지야. 자, 9평이 딱 끝났어. 끝나자마자. 아, 뭐가 틀렸지? 하면서 바로 막 채점하고 막 바로 막 해설지를 있잖아. 해설 강의 막 찾아보면서 글쎄, 그게 오를까? 이 좋은 시험지를, 이 대단한 이 시험지를 그렇게 그냥 끝낼 거야? 여러분 이건 아직 들어보셨죠? 수학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해보자. 수학. 여러분 이제는 그래도 개념도 되고 기출도 어느 정도 되셨나요? 됐어야지.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어. 빡 틀렸어. 틀린 다음에 그래 이제 모의고사 얘기 한번 해보자. 모의고사를 봐. 빡 틀렸어. 아이고 틀렸네. 그리고 그다음 뭐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필기하면서. 끄덕끄덕. 이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니? 도움이 돼? 강의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의고사를 봤어. 퍽퍽 틀렸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래. 혼자서 엄청 많이 고민해야 돼. 자, 이거 왜 틀렸지? 잠깐 이렇게 해볼까? 그래, 내가 시험이라는 그 시간 내에는 지금 못 풀었지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고민해서 막 해결해야지. 그럴 때 실력이 팍팍 느는 거야. 30번 문제, 21번 문제 같은 것도 혼자 앉아서 막 악착같이 고민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해볼까? 그러다 풀리면 와!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는 거야.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 야, 선생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게 또 이런 풀이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 이때 실력이 완성되면 성적이 빠바박 오르는 거라고. 근데 구평은 얘들아, 구평은 모의고사도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모의고사 치자마자 강의 듣고, 치자마자 강의 듣고. 아니, 치고 혼자서 한참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모의고사를 양치기로 연락이 많이 본다고 성적이 올라? 안 그래. 모의고사를 왜 보는 거야? 성적을 올리려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니? 내가 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내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내 구멍이 어디가 났나를 확인해보는 게 모의고사잖아. 알겠어? 마지막에 무슨 뭐 아직 준비도 다안 됐는데 모의고사 계속 보면 성적이 빠빠빠 올라?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예를 들어 등비급수 활용 문제다. 뭐 이과 같은 경우, 또 문과는 뭐 문과 같은 경우, 이과 같은 경우 뭐가 있니? 뭐 삼각함수 극한 문제다.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이건 이미 기출에서 다 소개가 됐어. 근데 자꾸 맞았다 틀렸다 해. 뭔가 아직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근데 맞았다 틀렸다 하는데 그거를 계속 가가지고 모의고사 매일 치면서 틀리고 또 틀렸네. 강의 듣고 아이고 이렇게 푸는구나. 이거 오늘은 맞았네. 내일은 또 틀렸네. 이러고 있는다고 이게 맞냐고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내가 자꾸 이게 무조건 나오는 유형인데 틀리네. 그러면 근데 이미 기출에서 다룰 거다 다뤘거든. 아직 내가 기출 문제 중에서도 못 푸는 게 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기출 문제 뭐 EBS에 있는 거다 그러다가 다 풀어보고 오답 정리하고 왜 틀렸는지 보고 막 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맞게 만들어 내야지. 그게 우선순위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어쨌건 어쨌건 모의고사 다 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9월 모의평가가 이제 시험 볼 건데 그 좋은 시험 문제 그막 아름다운 그 최고의 그 문제들 그 좋은 문제를 그냥 만약에 틀렸어 그냥 휙 버릴 거야.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바로 그냥 아이고 이렇게 푸는구나 할 거야. 아깝지 않아? 혼자 고민해 봐야지. 그치? 혼자 엄청 고민해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이거야 저거야 고민해 봐야지. 그치? 한참 동안 고민해보고 그다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때 가서 해설 강의를 듣는 거야. 당일날 해설 강의 듣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당일날 듣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틀린 다음에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한참 동안 이거야 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다 끝나자마자 틀렸네 하고 강의 뜨 이건 절대 너무 아깝다. 도움도 많이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요? 자, 두 가지 기억해. 이제 다음 주면 구평이야, 그치? 우리 구평이야. 구평 끝나자마자 수시 원서 접수가 있다. 들뜨지 말 것. 공부는 꾸준한 게 중요하다. 오늘 하루는 2, 3월에 일주일간 맞먹는다. 이걸 버리면 큰일 난다. 그다음, 구평. 어찌 보면 우리가 올해 보는 모의고사 중에 가장 수능과 흡사한 너무너무 좋은 문제다. 이 문제를 아깝게 다 날리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자기 또 결국에 실력과 연결돼서 성적이 오르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니. 그러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서 본 모의고사니 끝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틀린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한참 고민한 후에 해설 강의를 들어라. 그래야 이게 니네 게 된다. 도움이 무진장장장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 가세요?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건 저기 잘 하시고 알겠어요? 네, 이제 D-70이야, 70. 그리고 제가 이제 D-60대도 이제 당연히 올릴 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제 계속 올리고 있어요. 특히 D-60대는 아주 그냥
대단한 영상 하나 올릴 거야. 알겠어? 기대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하여튼 남은 기간 진짜 진짜 열심히 해서 한번 성적 무진장 한번 올려봅시다. 9평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알았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저저번 캐스트에도 올렸지만 지금 시점은 뭐가 중요하다고? 내려놓음이 되게 중요해. 알았어? 내려놓음. 요 전 캐스트에서 얘기했구나. 그래, 9평 잘 봐야지. 그러나 내가 이제 그때도 한번 뭐 하나 읽어드렸던 것처럼 마음속에 아, 그래,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뭐 될 대로 되라. 이거 되게 중요해, 이 자세. 알았어? 그래야 올바른, 똑바로 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거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 대학 아니면 큰일 나. 나 이 점수까지 무조건 나와야 돼. 이러고만 가면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해.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알았어? 자, 하여튼 여러분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멀지 않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 합시다. 아셨죠? 강의에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